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올리브영 세일이 시작됐는데요. 정확히는 올리브영 브리프 세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할때 구매하면 좋을 스킨케어 제품들을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데일리템, 그리고 피부 뒤집어졌을 때 급하게 진정을 시켜야 할때 사용하는 스페셜 케어템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진짜 평생 안고 갈 애정템, 엔병템, 정착템들로만 가지고 왔으니까 특히 트러블로 되게 고민이신 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미샤 타임 레볼루션 개똥쑥 트리트먼트 에센스, 타임 레볼루션 개똥쑥 진정 스팟팩. 제가 이 두 제품을 짝꿍처럼 항상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의 공병들? 제가 총 이렇게 다섯 개의 공병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올해부터 모은 것만 다섯 개고, 아마 작년에 사용해서 버린 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적어도 네 개는 더 썼어요. 이렇게 두 개나 더 쟁여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 공병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올해 사용하고 남은 공병이라 작년에 사용한 거 합치면은 아마 두 개는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 스팟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진짜 이 미샤의 개똥쑥 라인에 진짜 찐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를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 쑥이 트러블 진정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쑥 성분으로 만들어진 스킨케어 제품을 여러 브랜드 거를 써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았어요. 이렇게 진짜 에센스가 찰랑거릴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지금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패드통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른 패드들하고 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크기! 이 엄청 커요, 패드통이. 이렇게 진짜 볼 하나를 다 덮을 정도의 크기예요. 손바닥에 올리면 진짜 손바닥을 다 덮을 정도의 크기고 이렇게 착 밀착되는 거 보이시죠? 에센스가 진짜 뚝뚝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는 에센스 양도 그렇고 이 크기도 그렇고 저는 이 닦아내는 패드보다는 패드팩용으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이거를 언제 사용하냐면 피부가 정말 다 뒤집어져가지고 뭘 써도 피부 진정이 잘 안 되고 너무 회복이 느리고 아니면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데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거든요. 볼에 이렇게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붙여서 두 개, 이마에 두 개, 그리고 하나를 찢어가지고 뭐 코, 턱, 인중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손으로 잘 찢어지는 제형이에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찢어져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패드팩용으로 이렇게 빈 부분들 부분적으로 붙이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굴에 팩을 쫙 붙이고 TV 틀어놓고 뭐 예능이나 드라마 하나 보면서 한 1시간 정도 팩을 해줘요. 근데 이 1시간 동안 하면은 팩이 이제 점점 마르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해주는 겁니다. 이 패드팩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바로 이 트리트먼트 에센스거든요. 그냥 얘를 한 20분 간격으로 그냥 요렇게 얹어줘요, 뿌려가지고. 그러고 이 팩을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보면 진짜 피부가 싹 진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들어가던 트러블들도 이거를 한번 싹 하고 나면은 진정이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졌을 때 한 2, 3일 정도만 꾸준히 이거 팩을 해줘도 피부가 정말 깨끗해져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편이에요. 근데 또 이게 제가 1시간 동안 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피부가 잔뜩 수분감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뿐만 아니라 다음날 일어나 봤을 때 피부가 수분을 안에 쫙 먹어서인지 되게 뭔가 탱탱해지고 탄탄해지고 밝아져 있는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말해 뭐해 템입니다. 제가 진짜 평생 안고 갈 그런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라네즈 시카 슬리핑 마스크. 이 라네즈에서 슬리핑 마스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후속작으로 나온 게 이 시카 슬리핑 마스크인데 이거는 제품력에 비해 덜 알려지고 덜 유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 영업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꿀조합이 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미샤 개똥쑥 라인 있죠? 이걸로 1시간 동안 팩을 해주고 그 다음 마무리로 이 시카 슬리핑 마스크를 발라주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일어나 봤을 때 정말 피부가 환골탈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냥 이렇게 두 개 사용하면은 피부 트러블 진짜 끝납니다. 제가 이 개똥수 패드팩을 사용하고 나서 크림도 되게 다양하게 써봤는데 이거 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썼을 때 피부의 상태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다고 얘는 그럼 얘랑 같이 안 쓰면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그냥 얘 단독으로만 써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제품은 이름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카 성분이 메인인 제품이에요. 여러분 시카 성분이 피부 진정에 좋은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일반 크림이 아니라 슬리핑 마스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녁에 나이트 케어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제품인데 근데 또 이러면 슬리핑 팩 막 무겁고 기름지고 많이 바르고 자면 막 트러블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트러블 달고 사는 제가 보증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저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무거운 거 싫어하고 답답한 거 싫어하고 기름지는 거, 유분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두텁게 바르고 자도 이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절대 유발되지 않아요. 피부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 이걸로 저는 트러블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흰 색깔의 크림 제형이거든요? 이게 지금 손등에서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얼굴에 올렸을 때 시카 성분이 들어간 크림 특유의 백탁 현상이 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롤링해주고 두드리면서 흡수시켜주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흡수를 하고 나면은 지금 제 손등 보이시죠? 막 그렇게 막 기름기 잘잘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그냥 수분을 살짝 먹어 보인다 정도? 그래서 만져보면은 보습감이 있는 마무리감인데 그렇게 막 광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바르면 무광막이 하나 씌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써보세요. 세 번째 제품도 제가 짝꿍 세트로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거입니다.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컨트롤 미스트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제가 얼만큼 좋아하는지 한번 공병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공병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퍼스트 스피디 스팟은 이렇게 7개의 공병이 있고요. 이 컨트롤 미스트는 공병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퍼스트 스피디 스팟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살짝의 점성이 있는 그런 젤 타입의 제품이에요. 떨어지는 거 보면 살짝 끈끈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살짝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루룩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흡수 느리지 않아요? 하는데 흡수는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 발라주면은 금방 흡수가 돼요. 이것도 뭐 전혀 광이 돌거나 그런 제형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볍고 흡수가 잘 되는 제형이다 보니까 단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셔도 돼요. 뭐 스킨이랑 앰플 사이에 쓰시던지 앰플이랑 크림 사이에 쓰시던지 아니면 크림 다 바르고 나서 쓰셔도 돼요. 진짜 아무 때나.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트러블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달 전부터 피부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계속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해봤자 그냥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앰플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발라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전체적으로 같이 발라주다 보니까 피부가 더 이상 뒤집히지 않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이 컨트롤 미스트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쓰고 이 라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미스트 타입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얘는 제가 스킨으로 닥터를 하고 나서 에센스, 앰플, 세럼 단계 전에 이거를 두세 번씩 레이어링을 해주는데 이게 분사력도 되게 좋아요. 진짜 안개 분사. 완전 세세하게 분사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흡수도 굉장히 빨리 되고 두세 번씩 뿌려서 흡수를 해주면은 얼굴에 살짝 광이 돌아가지고 수분감을 굉장히 잘 채워주는 그런 제형의 미스트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얘를 사용을 해주다 보면은 그냥 스킨, 에센스, 크림 이렇게 단계를 사용해서 스킨케어를 할때 피부가 진정되는 속도보다 얘를 중간에 하나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은 그 진정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확실히. 그리고 얘가 크기가 진짜 작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가 진짜 좋아요. 가방에 쏙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한 크기여가지고
저도 이거 겨울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미스트를 보통 뿌리면은 오히려 더 건조해요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한 두세 번 정도만 계속 뿌려서 흡수를 해줘도 수분감이 충분히 도는 아이여서 이거 사용하면 피부 그렇게 건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 택배 언박싱 영상에서 진짜 강추드렸던 앰플이거든요. 근데 또 아이소이네요. 이거는 제가 올해 여름에 처음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공병은 하나가 있고요. 지금 사용 중인 거 하나? 그리고 이두 배의 용량인 이 60ml짜리. 요거를 하나 쟁여뒀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쓸때 피부가 뒤집혔을 때 얘가 과연 좋을 것인가 라고 테스트하는 겸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이거를 한 3일 정도 꾸준히 써주니까 피부가 정말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초록색이 보건층, 그리고 이 하얀색이 오일 장벽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줘야 하는 앰플이에요. 얘는 진짜 이렇게 짜면은 후루루룩, 어휴, 지금 땅이 바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후루루룩 흐를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에요. 저도 사용했을 때 놀랬던 점이 딱 이렇게 얼굴에 뿌렸을 때 후루룩 흘려내려서 오일이 있다는데 생각보다 가볍네? 그래서 이렇게 롤링했을 때도 제형 자체가 진짜 물 같아요. 되게 가벼워요. 근데 또 흡수를 시켜주고 나면은 얼굴에 광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르면서도 혹시 이게 무거워서 트러블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얘도 진짜 전혀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보통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주는데 일단 그렇게 발라주면 피부 광이 싹 돌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피부 진정이 정말 싹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일리 케어템이자 스페셜 케어템이에요. 데일리로 사용해도 물론 좋고 근데 저는 다양한 걸 써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거 쓰다가 아, 이걸로는 내 피부가 진정이 안 돼. 요럴 때 꺼내 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스페셜 케어템으로도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지. 이게 사실 제가 테스트하고 샀으면 절대 사지 않았을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살짝 보여드리면, 요런 연두빛을 띠고 있는 그런 크림인데, 얘는 바르면 무게감이 살짝은 있는 크림이어가지고, 바를 때부터 좀 끈적끈적하게 발리거든요? 바르고 나면 광이 진짜 미친 듯이 돌아요. 이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잡히는 것 같네요? 광이 진짜 미친 듯이 돌아요. 그리고 좀 끈적임도 있어요. 이렇게 손등에 테스트만 해봤을 때는 제가 절대 쓰지 않을, 사지 않을 그런 제형이거든요? 얘를 처음 쓰고, 아, 망했다. 잘못 썼다. 이거 내일 여드름 날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저는 이제 유분기가 도는 피부이다 보니까 아침에 진짜 기름이 쫙 껴있어요, 얼굴에.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이걸 바르고 잤으니까 아침에 기름기가 훨씬 더 많이 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뽀송한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기름기가 덜 져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스킨케어를 마무리했을 때그 얼굴의 기름기보다 현저하게 오히려 더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분기가 그렇게 내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네? 그리고 제가 성분 찾아봤을 때도 여기에 모공 막는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믿고 조금 며칠을 더 써보니까 이게 피부 진정에 도움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오, 이거 진짜 의외인데? 싶었던 크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이시죠? 지금 거의 한 3분의 2는 사용을 했어요. 대신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얘는 굉장히 유분기 있는 마무리감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소량만 얼굴에 사용을 해주고 밤에만 사용을 해줘요. 이게 좀 끈적이는 느낌이 있어서 아침에 바르면 화장이 조금 밀리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제형이어서 이거 나이트 케어용 크림으로 아주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사야 되는 스킨케어 제품. 근데 이제 트러블 진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제가 정말 찐으로 애정하고, 찐으로 잘 사용하는 제품들을 가져왔다 보니까, 오늘 좀 말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감탄, 칭찬을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저도 정말 트러블로 고민이 많고 피부도 잘 뒤집혀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만큼 저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막 사가지고 써봐서 그중에서 좋은 거를 픽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5개 제품들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할 때 한번 구매해보셔서 사용해보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진심 가득한 저의 찐 영업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꼭 사세요. 꼭. 올리브영 세일 14일까지래요, 여러분.